이해도 높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농촌의 이 농산물과 관련된 소비도 증진시키는 그런 데에도 기여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와 농촌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지도자 여러분 다 함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민 여러분 도시농업으로 여기 있는 슬로건대로 우리 숨쉬는 도시 행복한 이웃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도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난 2012년부터 도시농업 육성법을 제정하였고 지난해에는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개최된 이 대한민국 박람회가 대구시의 도시농업을 한층 더 성숙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다른 도시로도 널리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숨쉬는 도시 행복한 이웃이라는 주제로 대구에서 전국 규모의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하며 행사 준비로 애쓰신 권영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시민의 여가 생활을 확대하고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리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호를 하시기 바랍니다. 셋! 수업 다시! 주렁주렁 땅콩이 부담스럽게 열려있고 흙을 썰어내자 우리 공동체를 상징하는 땅콩이 이 도시 농업은 도시민들이 두고 온 고향, 농촌, 농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해서 도농 교류 혹은 도농 상생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인사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 이런 식으로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동물에게 치료를 양성하기 위해서 동물 부분에 대한 전공 강의뿐만 아니고 사람 재활에 대한 전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동물관의 그 동물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궁금해했던 사람, 그다음에 동물을 기르면 어떤 점이 좋은지.